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치라는 아빠입니다. 오늘은 뭐 만드는 영상은 아니고요,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랜선 산책하시면서 가볍게 영상 들이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제 영상을 보시고 오치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옷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옷이 오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옷을 다루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내용이라 약간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옷이 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옷 원액 속에 들어있는 우르시올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알레르기 치고는 좀 세죠? 그럼 우르시올이라는 게 뭐냐 하실 겁니다. 오칠은 흔히 마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르는 게 아니고 표면이 경화되는 겁니다. 이때 우르시올 성분으로 인해서 단단한 도막이 형성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옷은 공기 중으로도 오릅니다. 최악이죠.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아주 민감한 사람은 오칠하는 사람 옆에만 가도 옷이 오른다고 합니다. 매년 옷이 안 오르는 학생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자라고 장난삼아 부르곤 했습니다. 옷은 사람을 좀 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옷은 한방학에서 인삼과 같이 열을 가진 부류로 분리가 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열과 열이 만나면 부작용이 있고 열과 냉한 기운이 만나면 밸런스가 잘 맞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이 많은 사람이 옷이 쉽게 오릅니다. 경험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옷이 많이 오릅니다. 옷이 안 올랐던 몇몇은 대부분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확실한 데이터가 아니니까 옷을 만지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옷이 오르면 굉장히 가렵습니다. 많이 긁어서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굉장히 흉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이 무슨 산성용액같이 피부에 닿으면 뜨겁거나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나무 수액이라서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몸속에 다 흡수되고 난 후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 여기저기서 슬슬 드러납니다. 옷이 팔이나 손에 묻으면 그 부위도 심하게 옷이 오르지만 이미 흡수된 옷이 몸속에 들어가 돌다가 열이 뭉친 곳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무릎 뒤쪽이나 사타구니, 팔 안쪽, 겨드랑이 같은 곳이요. 그 외에도 열이 뭉치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위에도 옷이 올라서 가렵고 붓고 합니다. 한 예로, 옷이 올랐을 때 반지나 손목시계를 차면 그 자국 따라서 옷이 오릅니다. 이렇게 조심을 했는데 옷이 올랐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옷이 오르면 작업을 잠깐 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옷이 올랐을 때 계속 작업을 하시면 나아지지가 않겠죠. 옷이 올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부를 시원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일시적인 방법인데요. 환부에 얼음찜질을 해주시거나 뭐 어떻게 해서든 시원하게 하면 가려움이 좀 가라앉습니다. 대응 방법 두 번째로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닭 삶은 국물을 환부에 바르거나 밤나무 잎을 달인 물로 씻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닭 국물에 세수 많이 했었죠. 하지만 민간요법의 특성상 바로 확실한 효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 경험상 그렇게 추천할 대응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병원에 가는 겁니다. 알레르기라는 게 원인만 알면 바로 대응이 가능한 질병, 질환이라서 옷이 오르셨다면 피부과에 가시면 바로 대응해 줄 겁니다. 효과도 확실하고요. 저도 닭국물에 세수하고 밤나무 잎에 목욕 한 일주일 하다가 바로 피부과 갔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옷은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무슨 독극물처럼 보입니다만 옷이 가지는 매력이 또 아주 진국이죠. 항균에 멸균에 내열, 내구성, 다양한 표현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칠 작업을 하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얘기를 시작하고 보니 두서없이 장황한 내용이 되었네요. 아직 다 못한 말이 있긴 한데 나중에 영상에서 하나하나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저번주에 올린 손거울 DIY 영상이 왠지 모르겠지만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마지막 영상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거울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